마야, 인카 문명과 함께 멕시코 일대에서 꽃피웠던 아즈텍 문명. 그런데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와 후아들이 아즈텍에 대해 믿지 못할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는데, 진열대마다 위에서 아래까지 막대가 걸쳐 있었는데 막대 하나에 다섯 개의 두개골이 관자놀이를 꿰고 있었다. 그 수를 헤아려 보니 13만 6천 개였다. 이 숫자는 신전 위에 탑에 있는 두개골은 제외한 것이다. 또 다른 기록에서도 총판틀리에 전시된 두개골이 10만 구가 넘었으며, 오래된 두개골은 풍화되거나 썩어서 깨뜨려지고 새로운 해골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희생된 이들의 숫자는 10만을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이런 총판틀리가 시내에 다섯 개나 더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코르테스가 아즈텍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물러나던 중 엄청난 규모의 심장 적출 의식을 목격하게 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 코르테스는 신전에 대포를 쏘고 석궁으로 사자를 저격하며 제물로 바쳐질 뻔한 사람들을 구했다고 한다. 이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만명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허풍이라 비웃었다. 20세기까지도 역사가들은 기록이 악의적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서양 열강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즈텍의 인신공양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근처에 한 유적지에서 사람의 두개골로 가득한 유물이 발견된다. 촌판틀리, 아즈텍인이 사용하던 나와트로로 해골의 재단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사람의 두개골을 줄줄이 꿰어 만든 해골탑이다. 조사 결과 기록과 그 규모가 매우 흡사하고 발견된 유골들이 여외에서 부식되어서 주기적으로 교체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런 것이 다섯 개는 더 있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총판틀리에 없는 다른 희생자들의 수까지 감안해보면 아즈텍에서 1년에 최소 수천 명에서 최대 수만 명까지 학살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인신공양으로 유명해진 아즈텍 문명을 많은 사람들이 고대 문명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아즈텍이 건국된 시기는 극 초반으로 잡아도 13세기이고, 아즈텍이 멸망한 1521년은 조선 중종 집권기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문명이다. 도구만 석기를 썼을 뿐 천문학과 수학에 뛰어났고 그림 문자도 사용한다는 점에서 원시 문명이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당시 런던이나 파리의 인구가 7만 명 정도였는데, 아즈텍의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의 인구는 2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또한 최초로 노예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의무교육을 시켰으며 바둑판 형태의 도로를 건설했고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부까지 있을 정도로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전체 인구는 500만 명에 달했는데, 실제로 아즈텍의 수도를 본 스페인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보다 거대하다. 그렇다면 이 아즈텍 민족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떠돌이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딱히 없다. 북미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있고, 그보다 좀 더 아래인 멕시코 북동부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멕시코 북부 토착 부족의 한 분파가 내려왔다는 설을 지지한다. 아즈텍 문명은 12세기 말 멕시코 일대를 지배하던 톨텍 문명의 몰락과 함께 시작되었다 전해진다. 톨텍 문명이 멸망한 이후 그곳에 살던 수많은 부족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졌는데, 그중 가장 늦게 남쪽으로 향한 종족이 바로 아즈텍인이었다. 아즈텍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신의 계시가 있었는데, 뱀을 물고 날아간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앉으면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정착하라. 그렇게 남쪽으로 향하던 그들은 읍지 한가운데에 있던 섬에서 뱀을 물고 있는 흰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아즈텍인들은 이곳을 신이 계시한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1325년 섬 주위에 있던 진흙벌들을 개척해서 단단한 땅으로 만들고 테노치티틀란, 선인장의 땅이라는 뜻의 새 수도를 만들게 된다. 점점 더 세력을 키워가던 아즈텍인들은 마침내 다른 두 부족과 동맹을 맺고 주위에 있던 부족들을 정복해 아즈텍 제국을 건설한다. 아즈텍인들은 세상이 이미 4번 멸망하였고 자신들은
다섯 번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각 세상마다 태양신이 따로 있었으며 지금 살아있는 태양이 계속해서 뜨게 만드는 유일한 연료는 바로 사람의 심장과 피라고 생각했는데, 심장을 바치지 않으면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고, 태양을 움직이기 위해 매일 인신공양을 하며 신선한 심장을 바쳤던 것이다. 인신공양을 하는 종교적 의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사제들이 제단에 모이고 제물들은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포박을 당한 채 기다린다. 제단으로 끌고 가 눕힌 후 사제는 흑요석 칼로 정확하게 제물의 심장이 있는 쪽 가슴을 오려내고 심장을 도려낸다. 그리고 심장을 태워 제단에 바치고 남은 시체는 피라미드 계단에서 굴려 아래로 떨어뜨렸다. 여성의 경우는 제단에 눕혀 목을 쳤다고 한다. 이외에도 화살로 벌집을 만들거나 산 채로 불에 굽기도 했다. 또 전사와 싸우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때 제물은 큰 돌에 다리를 묶고 두었다. 전사는 흑요석 칼날이 달린 곤봉과 갑옷으로 철통 무장을 했고 제물에게는 칼 한 자루만 쥐어준 채 죽을 때까지 싸우게 했다. 이는 제물이 피를 많이 흘릴수록 태양신에게 더욱 큰 축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또한 아즈텍의 물의 신 틀랄록 숭배는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오로지 어린아이들만을 제물로 바쳤다. 의식 과정에서 아이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기에 아즈텍인들은 아이들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제단에서 참수한 뒤 그 피를 양동이에 받아서 땅에 뿌리며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왕의 생일이라든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거나 국경일로 삼을 만한 기념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바쳐졌다. 아즈텍의 위대한 정복군주 티소크 황제는 피의식을 치르기 위해 전사 20명의 목숨을 바쳐야 했는데 그는 아즈텍 전사 20명의 목숨이 아까운 나머지 주변 세 부족의 모든 남성들을 끌고 와서 2만 명을 한꺼번에 처형해 대신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많은 수의 시체를 다 감당하지 못해 늪지에 아무렇게나 갖다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1487년 페노치티틀란의 대신전이 증축되었을 당시 아즈텍인들은 무려 8만 명을 한꺼번에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데, 포로들이 도시 밖까지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고 모두 다 해치우는 데만 꼬박 4일이 걸렸다고 한다. 당시 잉카나 마양 문명에서도 인신공양은 있었지만 상징성을 위해 소수의 사람만 제물로 바쳤지 아즈텍처럼 한 번에 2, 3만 명의 사람을 줄 세워놓고 심장을 도려낸 문명은 아즈텍이 유일했다. 그러면 피라미드에서 굴러 떨어뜨린 시체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희생자들은 모두 아즈텍인들이 먹어 치웠다. 당시 스페인 사람들의 증언은 이렇다. 시체를 피라미드 계단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면 그 시체는 광장에 이르러 멈춘다. 물론 잘 굴러가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질질 끌어내린다. 아무튼 광장에는 시체를 기다리고 있는 몸뚱이의 주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백정을 시켜서 시체를 가르고 먹기 좋게 토막 내도록 했다. 시체에서 머리는 대개 잘라서 버리는데 이때 잘라진 머리는 꼬챙이에 꽂아 줄줄이 꿰어 막대기에 매달았다. 다른 스페인 사람의 증언도 비슷하다. 의식이 끝나면 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와 사람들은 춤을 추고 고기를 나누어 먹는 등 커다란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많은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아즈텍은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했는데, 하지만 아즈텍에는 말이나 소 같은 동물들이 없어 먼 곳까지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꽃 전쟁으로 알려진 특수한 형태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아즈텍은 자신들이 꽃 전쟁을 선포한 뒤 20일 내로 응답하지 않으면 전면 침공에 나서겠다고 상대를 위협하거나 스파이를 보내 아즈텍이 위기에 빠졌다는 거짓 소문을 내서 주변 부족이 먼저 전쟁에 나서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아즈텍인들은 전쟁에서 살상을 위한 무기보다 방망이나 밧줄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적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끌고 가 인신공양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전쟁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아즈텍의 압도적인 군대에 밀려 포로로 잡혔고 그대로 인신공양을 위한 제물이 되었다. 심지어 아즈텍인들은 수도 바로 옆에 있었던 틀락스칼텍이라는 곳을 일부러 멸망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데, 그 이유는
인신공양이 필요할 때마다 틀락스칼텍에 전쟁을 걸었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와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였다. 인신공양 의식이 끝나면 당연히 그 인육을 먹었는데 틀락스칼텍인으로 만든 요리 이름까지 있을 정도였다. 요리 이름은 틀락카틀롤리. 인육을 옥수수와 함께 넣어 살을 익힌 다음 국물과 같이 먹었다고 한다. 이러면서도 또 전쟁을 안 할 때에는 막대한 공물을 바치며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북쪽은 사막이고 남쪽은 정글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도망칠 곳도 없었던 것이다. 아즈텍 제국의 주변 부족들은 말 그대로 아즈텍의 인간 목장이었다. 아즈텍은 왜 인신공양과 식인을 했을까? 당시 돼지나 소, 심지어 말조차도 없는 남미에서 가축을 키워 잡아먹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문명들은 식인을 하지 않았고 칠면조, 개, 토끼, 오리 등을 가축으로 길렀던 점을 볼 때 아즈텍이 식인을 단순히 즐겼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아즈텍 제국은 각 부족 지도부를 회유하고 센을 교육해 아즈텍 제국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 반란을 억제했는데 그래서 부족민들은 반기를 들 생각조차 못하면서도 아즈텍 제국을 매우 증오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즈텍의 마지막 황제인 몬테수마 2세 때 혜성을 봤다는 불길한 징조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519년 스페인의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에 도착한다. 이 때문에 500만 인구의 거대 제국 아즈텍은 500여 명의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점령되기 시작한다. 역사가들은 아즈텍이 소수의 정복자들에게 이처럼 철저히 괴멸당한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는 찬연두를 들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스스로 무기를 약화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스스로 화살에서 촉을 빼버렸고 원래는 몽둥이에 흑요석을 박아넣은 무기를 사용하였는데 점차 이것들을 빼버리고 그냥 단순한 둔기로 사용한다. 당시 갑옷도 없는 주변 부족들에게는 워낙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것이 통하였으나 갑옷으로 무장하고 커다란 말을 타고 있는 스페인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게 된다.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인신공양과 식인으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착취를 당했던 틀락스칼텍인이 가장 먼저 스페인과 손을 잡았다고 한다. 이렇게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의 등장이 주변 부족들의 구심점이 되었고 스페인 상륙 2년 만인 1521년 아즈텍 제국은 멸망하고 만다. 이때 원주민 동맹군은 아즈텍에 대한 원한이 단단히 쌓여 있었던지라 스페인인들보다 더 잔혹하게 아즈텍인들을 학살했다고 전해진다. 사실상 아즈텍은 인신공양으로 시작해 인신공양으로 망한 나라나 다름없다. 인신공양으로 공포정치를 하며 내실을 다졌지만 결국 그 때문에 주변 부족들의 인망을 얻지 못하고 스페인에게 멸망하고만은 최후를 맞았다. 너무 잔혹하고 규모가 커서 스페인의 거짓말인 줄 알았던 아즈텍의 인신공양. 스페인의 등장이 주변 부족들에게는 구세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스페인도 사실상 금을 약탈하기 위해 침략한 것이었는데 아즈텍의 인신공양을 알고 난 후 다시 보니 천사 같다.